마켓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할 주면을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립니다. 만나보시죠. 네, 우리나라도 다행인 게 연간 실적 상향폭이 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은 전반기 끝내고 후반전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전 성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어떤 종목들이 1분기 좋은 실적을 냈는지 괜찮은 종목부터 선별을 좀 해주실까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았죠. 특별히 보면 이번 1분기가 되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은 그 코스피 200기업들만 따져놓고 보면 전망치를 상회한 기업들이 61%나 됩니다. 사실은 지난 2020년 이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반도체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좋고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로 그 고부가치 차량 판매로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좋았는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역대 영업이익이 분기 통틀어서 최대였습니다. 3조 4천억이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강달러의 영향을 가장 많이 수혜를 본 곳이 현대차가 아닌가라는 되고요. 특별히 또 이 수출 호조 강달러 때문에 1분기 호조세를 보인 분야가 선박 분야입니다. 하나오션이 적자를 탈출하고 영업이익 529억으로 흑자 노선에 들었고 수출과 함께 방산 부분도 눈에 띕니다. 하나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하나 그 오션 같은 경우가 역시 영업이익을 많이 남겨서 눈에 띄고 아까 AIS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전력 부분 대표 주자죠. HD 현대일렉트릭이 영업이익 매출 8천억에 영업이익 1,300억 남겼습니다. 굉장히 호조세라서 시장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눈에 또 하나 띄는 것은 아무래도 퍼시픽도 눈에 띄었습니다. 매출 9,100억에 영업이익 717억으로 여러 가지 좀 실적이 개선되어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을 보면 수출 주도 그리고 강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호실적을 기록했고 호실적이 전망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오늘 4% 이상 상승하면서 투톱이 시장을 받쳐주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무서울 게 없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는 조금 더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8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8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민경철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 무너졌던 게 불과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다시 사상 신고가 부근까지 $50 정도 남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의 광풍을 타고 엔비디아가 이제 $970를 $50 정도의 추가 상승,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 6에서 7% 정도만 엔비디아가 더 올라와 준다면 엔비디아 사상 신고가를 기록하는 부분들이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이제 수급적으로 좀 전고가를 돌파하는 이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서 엔비디아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연결고리를 짓는 것보다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AI 우리 엔비디아가 $970를 돌파하는지 사상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가고 사상 신고가를 갱신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엔비디아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분간 엔비디아 $970의 돌파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3거래일 동안 엔비디아가 $921 정도, $920 부근까지 좀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970 돌파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 흐름 우리가 장 시작 전부터 굉장히 주시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주근 대표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밴드가 어떻게 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오늘 8만 전자를 회복했죠. 네. 지금 증권가 16개 증권사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가장 높게 쓰는 곳이 KB증권입니다. 12만 원 내놨고 가장 낮은 곳이 지금 9만 5천 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10만 전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게 지금 아마 증권가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힘인데다가 AI의 어떤 수요나 공급이 예상보다 꽤 높다. 방금 HBM의 가격이나 전체 매출 비중을 말씀하셨듯이 현재 HBM의 양대 산맥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적인 시장 측면이 둘 다 맞물리면서 증권사들이 평균 10만 이상은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경철 전문가의 의견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의 경쟁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둘 다. 네. 예. 맞습니다. 일단 HBM 관련된 선두주자가 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도록 하면서 자 엔비디아가 50불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고가까지. 하이닉스도 우리 지난 4월 달 고점 부근까지 19만 원 정도 가격의 돌파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 약 5% 정도의 상방이 열려 있고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돌파하면 하이닉스도 19만 원을 돌파하게 될 텐데 19만 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돌파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대한 추가 목표가 상방은 저는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해드리지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척하다가 또다시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돌파 여부는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돌파한다라는 과정하면 우리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돌파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대한 하이닉스의 이제 2차 목표가는 20에서 22만 원까지 상방이 열려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관련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잘 가는 데에는 AI 돌풍, 수요 급증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때문에 관련주도 연일 상승세를 잘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봐도 되나?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박주근 대표님의 그 의견 혹은 분석 어떠신지요? 보통 우리가 네. 그 구글 검색을 할 때는 한 0.3W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그 챗GPT로 검색하면 2.9W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의 전력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듯이 AI는 사실 AI 검색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우리가 AI 진짜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라든지 HBM을 뜬다든지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이유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정도의 시장으로 봤다면 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고 챗GPT가 5.0이 나오고 소라 같은 게 본격적으로 검색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올 하반기가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은 전력 연결하는 전선업체가 뜬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또 잘 보시면 현재의 넷제로 정책으로 석탄 석유 발전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원전밖에 없는 상태가 아마 될 것이 분명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전기업체도 같이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구글 검색하듯이 검색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정도 수요라면 AI가 본격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났을 때는 현재의 전력 수요의 10배가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구글에 검색을 할 때랑 챗GPT에 검색을 할 때랑 정말 그 전력량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그게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민경철 전문가님, 전력 설비 관련주 지금 좀 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앞으로의 슈퍼 사이클이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맞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계열 회사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LS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원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10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 시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좀 의견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쉽게도 10% 정도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14만 원 수준까지 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종목이 빠졌다 반등하는 지점을 저는 시청자분들께 좀 이제 매수 기회로 이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원 초반의 매수 기회를 지나갔기 때문에 이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의 하단 라인 12만 원과 13만 원까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고 공장을 증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력이 계속 부족하다.
라는 이슈들이 더해진다면 다시 한번 LS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현재 시점 기준 이제 종목은 LS, 단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12만 원, 13만 원까지 눌러준다면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만 3,100원 현재가인데 12만 원 눌림목 이런 부분이 형성됐을 땐 추후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네요. 지금 이 부분을 좀 확인해드렸고요. 자, 이번 주 또 상당히 또 기업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시는 기업들 실적 발표됩니다. 대부분 뭐 카카오나 뭐 위메이드, NC소프트 이런 게임주도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박주근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카카오가 눈여겨 볼 만하겠죠. 지난 금요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M엔터테인먼트와 합병 승인 났죠. 물론 조건부이긴 하지만 이번 합병 승인이 난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이걸 호재라 그럴지 뭐 하겠지만 하이브가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반대 급부 또 약간 있을 것 같고 네이버가 되게 실적이 좋았는데 네이버 실적 좋은 건 사실 커머스 때문인데 이번 카카오의 실적이 좋아진 것은 SM엔터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실적이 9일날 나오는데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요즘 게임주가 되게 좋지 않은데 게임주를 보실 때 게임주는 좀 도매급으로 보시는 것보다 개별개별로 분리해 이런 게 보는 게 좋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그 게임 시장에서 지금 모바일 게임 성장이 둔화됐고 그다음 획일화된 과금 형태 때문에 일부 게임사는 여전히 1분기 때도 실적이 좋지 않겠지만 또 일부 게임사는 이걸 딛고 일어서는 게임사를 좀 눈여겨보는 것도 게임사를 투자할 때 선비라는 좀 선구안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이건 꼭 봐야 된다. 실적 시즌에 이것도 공통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민경철 전문가님. 일단 저는 이번 실적 시즌에 조금 소외된 LG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LG 그룹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로 저 PBR 관련주로 시세 분출 이력이 있습니다. 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대략 뭐 10만 원 수준까지 LG 이제 지주사가 이제 가격적 수십 퍼센트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상승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올해 7월 달부터 다시 한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저평가된 지주사로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 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로 시세가 나왔던 그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구간인 77,000원 이하 가격에서는 눌림목 자리, 분할로 물량을 확보해 두셨다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아마 영업이익 5,000억 이상 이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실적 저평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키워드로 다시 한번 수급이 붙는다면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조금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눌림목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으로 LG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된 기업 중에 LG를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 시즌도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 호실적 이런 부분이 좀 맞물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 함께 했고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